올해 올해 해는 좋지만 해는 좋지만 그 좋은 해는 그냥 겉으로만 좋은 해일 뿐이지 실제로 좋은 해는 아니에요 올해 자체가. 근데 항상 좋은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준님 자체는 부모가 계셔도 부모의 도움을 못 받고 형제 자매가 있다 해서 그 도움을 못 받고 이때나 이때까지 그냥 여기까지 왔어. 항상 내가 돈이 모자르면서 살아오셨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님 사주는 사주 자체가 무소유예요. 재물이 사주에 들어가 있질 평생요? 않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결혼을 안 하고 종교가 뭐예요? 딱히 없어요. 만약에 불교 어렸을 때서도 불교에 계셨으면 아마 스님 할 수도 있었을 거야. 왜냐면 사주에 스님 사주가 들어가 있는데 아예 재물이 그렇게 크게 있질 않아. 여태까지 온갖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지만 그나마 자손들이 도와주니까 사시는 거지. 그 자손마저 안 나오셨다면 지금 상상이 안 가요. 정말 내 인생 자체가 그냥 앞으로도 계속 비참하게 넘어가셨을 수도 있어. 그만큼 평생 운 자체 재물이 모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몰라하면 새 나가더라고 자꾸. 전혀. 왜냐하면 기준님 사주에 재물이 없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가장 힘든데 나는 언제 꽃밭을 걸을까요? 근데 기준님 자체는 꽃밭이라는 게 없어.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서 같이 저도 무당이지만 무당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 사람끼리 봤을 때도 참 안타까워요. 내가 노력을 주거라고 했는데도 그게 표시도 안 나고 내가 남한테 도와줄지언정 그 남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질 않아. 쉽게 얘기하면 가는 정이 있어야지 오는 정이 있는데 가는 정만 있고 오는 정이 없어. 그 얼마나 불쌍한 사주예요, 그게. 그러니 지금 뭐 무엇을 하신다고 막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신다고 장사를 혹시라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주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힘들고 그러니까 장사도 해봤거든요. 안 돼. 네. 그러니까 기수님은 뭐든지 하는 족족 다 망해. 하는 족족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니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가 고민이신 거지. 그리고 기준님 사주에는 남편이랑 이혼하셨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사별해야 되는 사주야.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혼하셨거나야.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그 서류상에는 이혼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같이 안 떠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살고 싶진 않은데 안 떠나요. 그러니까 서류 이혼은 돼 있고 다둘다 부부가 남남이니까 신명에서는 남편이랑 이혼하거나 사별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사주에. 어느 누가 있어도 도움이 하나도 되는 사람이 기준 주위에 한 명도 없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앞으로 몸이 삶을 앞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몸은 다 망가져 갖고 그러니까요. 수술은 몇번 하고 그랬거든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어가고 내가 어떻게 보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있고 내가 살아서 뭐 하냐 하는 거 어떤 때는 자식 새끼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 처음 얼굴 처음 봤을 때 속을 한숨 난게딱 보는 순간에 무소유네.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 지금은
내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 좋은 말이라도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지만 그냥 여태가 사신 거 그냥 일단 하루하루 하루를 그냥 마음만이라도 행복해지자는 생각으로 사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하니까 더 이상 뭐 내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아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복은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늦복이 언제 올지도 불가능하지, 지금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늦복도. 만약에 내가 기준님이었으면 그냥 자식이고, 나 꼴보기 싫은 그 남편이고, 나발이고, 그냥 산에 가서 혼자 살았을 것 같아. 산 중에 가가지고 내가 농사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나였으면. 그러니, 근데 애들 아빠는 명이 길어요, 짧아요? 그거 궁금해요. 뭐, 어차피 이혼했는데 왜요? 아, 같이 있으니까요. 안 떠나니까. 안 떠나고 속만 썩이니까요. 아이고, 답답한 중생이시네, 정말로. 오죽다탕하면은 그명긴 사람 보고 언제 죽냐고 한탄을 하시니 어찌하면 명 좋습니까? 길어요? 제가 더 짧죠? 네. 근데, 기준님도 워낙에 명이 긴데,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점점 나이를 먹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면, 기준님이 스스로 그 명주를 끊고 갈까 봐도 두려워. 네. 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살면서.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꼴백 씨 남편은 이혼했는데도 집구석 옆에 꼭 붙어 있고 그냥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데 사건 사고만 치고 지랄스럽고 맞아요. 그러니 내가 어디에다 기댈 수 있어? 우리 기댈 바가도 기준님한테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손들이 생활비를 조금씩 뭐 기준한테 주긴 하지만 그냥 이거라도 안 주면 기준님이 살 수가 없으니까 주는 거지. 그 걔네들도 부모 양쪽 부모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썰어 엄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를 보면 한심하고 네. 아빠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래 자손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명이 더, 신랑이 더 길다고요? 그래서 많이 몸이 안 좋거든요. 안 좋아도 길어. 안 좋고, 일만 하면 다치고. 그래도 길어. 길어요. 뭐 길다고 해서 뭐 100세까지 살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왜 기준님의 명이 더 짧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갑자기 생각이 돌변해 가지고 극한 상황을 만드실까 봐 그게 변수라서 내가 기준님이 더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기준님 명이 짧은 건 아니에요. 그 몸이 많이 안 좋거나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없어요. 화병 때문에 되려 나중에 더큰 병이 온다고. 화병 때문에. 화병 때문에 생길 필요도 없는 암까지 올 수도 암수 지금 세 있다고. 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재발하고 재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기준님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슬퍼하지도 않아. 참 이상한 집이야, 이 집은. 저희 집이요? 그러니까 기준님만 불쌍해. 이거는 무당이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단지 그냥 만약에 종교가 불교면 지장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지장기도를 집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절에 가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장 기도는 집에서 하게 되면 귀신을 불러들여서 안 되고 네. 절에 가서 그게 그나마 기수님을 화병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저도 옛날에 봉은사 같은 데 보면은 그 불자들이 이렇게 뭐예요? 도움 이렇게 뭐 이렇게 자원봉사단이야 뭐야 봉사단인가 뭔가 하여튼 그 보살님들이 움직여가지고 뭐 물건도 갖다 날르고 머리 깎지 않은 분들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셔야지 기주님을 누구 하나도 위로해 줄 분이 한 분도 없어. 하물며 자손들도 똑같아. 그래도 엄마가 불쌍해 엄마가 불쌍해 하지만 네. 엄마를 보면 한심해 죽겠고 아빠를 보면 미치고 그래. 자손들만. 자식들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려면 네. 종교가 뭔지 모르지만 뭐 성당을 가시든 뭐 절에 가시든 교회를 가시든 네. 그래서 거기서 위안을 찾으셔야지 이 집은 뭐 구수라도 뭐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 왜냐면 탁 기주님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게 무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팔차가 그러니 하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거를 내가 화병이 안 나게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으셔야 돼.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복이 와. 아, 네팔차가 왜 그래 하면서 집에만 계시면 그때 못 나가게 해요. 아무데도. 아니 이혼했는데 왜 못 나가게 하는데? 처음부터 살 때부터 의지증이 엄청 심했어요. 어차피 이혼했잖아. 이혼해도 꼼짝 못하게 해요. 만약에 이혼했는데 꼼짝 못하게 하거나 만약에 폭행을 하면 그건 남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지 못해 그 사람 감옥 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찾지. 안 그러면 지금 뭐 암수술 3번 하셨다는데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해 나중에는 진짜 80까지 살 것도 70도 되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번 주에 건강도 했는데 오늘 결과 나오거든요. 근데 용종 4개 됐거든요. 대장이 3개하고 위 하나하고 그 오늘 결과 나오는데 걱정도 죽겠어요. 진짜 걱정 많이 돼요. 아무튼 속으로 즐거움을 찾으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방법은 그거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 아무튼 그렇게 잘 하시고 넘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